네.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특별법 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페이지 458페이지입니다. 458페이지 문제 1번. 네,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네, 적용합니다. 등기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디귿,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됐다. 주임법 적용합니다. 리얼,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자가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얼.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많이 안 풀 거예요. 자, 문제 5번 갑니다. 권리 분석형 문제 별표 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주택이 병겁니다. 병 주택이 있는데 이미 을이 채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 소유. 그래서 갑이 네, 임차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즉시 대항력하고요. 주택인도 주민등록하고요.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또 정이 채권 있어서 저당권 설정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정이 저당권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현 경매에서 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때 이 기본 기억 게 뭐냐면 이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1번 저가 있고 이렇게 2번 저가 있을 때 이 중간에 낀 거 있죠. 이 낀 경우는 얘가 경매하더라도 말소 기준은 여기에 기준 여기. 그래서 낀 사람들은 경매가 되면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낀 사람들은 낑겨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것을 물권법에서는 낀 제3취득자를 기억하면 좋다. 어쨌든 대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 저당권 실행하면 내가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입니다. 말소 기준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도 뭐가 되고요. 소재가 되고 이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소재가 되고요. 이 저당권도 다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재가 되더라도 각자 배당받을 권리는 있죠. 우선 변제 받고 확정 일자 있으니까 두 번째 받고 저당권자 있으니까 순서를 이렇게 배당받을 수 있는 건 별개 문제죠. 그래서 경락인 여기 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경락인 무는 네, 여기서 경락대금을 다 완납하고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배당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1번 보면 을의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무가 그죠? 임대인 주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됐고요. 세 번째,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네, 을보다 먼저 받는 거 아니죠. 그죠? 먼저 받는 거 아니죠. 얘가 받고 받는 거지요. 자, 다음에 네 번째,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가 없죠.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낀 사람은. 다섯 번째, 정이
값보다 우선 변제받는 거 아니죠. 확정일자가 전부 다 빠르니까. 그래서 이 5번 같은 문제는 기억해 두세요. 1번저, 2번저 낀 임차인은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 5번 낀 임차인 기억하세요. 자, 다음 이제 7번 가가지고 그 4번하고 5번을 보충 설명드릴게요. 4번, 5번. 자, 거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갑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예요. 자, 이제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을. 을이 보호를 받는가 못 받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세요. 병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을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네, 을은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즉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을은 주민등록 있든 없든 보호를 받는다. 두 번째, 을이 주민등록을 했는데 직접 점유자 병이 주민등록을 만약에 안 했다. 자, 을은 보호를 받을까 안 받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때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 주민등록은 의미가 없고요. 간접 점유자 주민등록은 보지 마시고요. 직접 점유자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보다가 놓치지 마시고요. 얘는 있든 없든 관계없고 이 현재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보호를 받는 거고 얘가 안 돼 있으면 있든 없든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7번에 4번하고 5번 이야기예요. 7번에 4번 볼게요. 임차인갑이 임대인 승낙받아 을에게 임대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갑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자 여기는 살짝 사람 이름만 바뀌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인을 A라 하고요. 임차인을 갑이라 하고 을이라 하면 되는 거죠. 자, 임차인갑이 임대인 승낙받아서 적법하게 전대했다. 갑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점유자 전체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네, 갑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는다. 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죠. 아, 4번이죠. 4번.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의 주민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을은 대항력 갖는다. 안 되죠. 그래서 5번 지문은 X입니다. 7번은 5번. 기억하세요. 주민법상 대항력 주민등록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그래서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은 보지 마시고요. 직접점유자 주민등록만 본다면 7번에 4번, 5번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가볼게요. 9번 가보겠습니다. 주임법상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일정액 오른 것. 자, 첫 번째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매각 전이라고 아니고요. 이건 경매 신청 등기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 그래서 1번 지문 X고요. 두 번째는 거기 3분의 1이 아니고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네, 3번은 네, 현재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1억 원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3,400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년 이상일 때
일을 한 사람 본다 이건 아니고요. 네,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죠. 가정 공동 생활하는 경우. 그때는 1인으로 봐요. 그러나 가정 공동 생활하지 않는 각각 임차인은 별개 것이기 때문에 4번도 X고요. 자, 다섯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된 이유에 들어간 수익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으면 안 돼요. 자, 그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등기를 해놨는데 그 위에 병이 소액으로 들어가서 최우선 변제를 주장하면 안 돼요. 이 등기된 을이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한번 최우선 변제 가지고 한번 놀아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갈게요. 자, 갑수의 아파트를 1년으로 했네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했다? 1년으로 했다. 자, 봅시다. 임차의 1년이 경과하면 갑은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을에게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갑은 2년 주장할 수도 없고요. 1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X 마스크다. 그런 얘기예요. 갑은 1년 정했을 때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을 선택에 따라야 돼요. 을이 자 1년 끝났으니까 달라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2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을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갑은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X마스크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임차인 1년 경과 후 약정 기간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기억하세요. 1년으로 정했을 때는 주인은 아무 말을 할 수 없고 주인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6개월 경과 후 증액 청구하면 안 되죠. 네. 1년 후. 자, 나머지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아까 했던 것 중에 1번. 낀 거 볼게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2번 저당권이 1순위보다 먼저 매각되었다면 임차권은 2순위보다 우선하므로 임차권 소멸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세요.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 1번 저 중간에 낀 임차인, 2번 저 이렇게 낑겨 있는 이 낀 임차인들은 경매가 되면 누가 경매했든지 이 낀 임차인은 네,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합니다. 네, 그래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소재가 되니까 이것도 소재, 이것도 소재. 다만 저당권자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이쪽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낀 임차인이 여기서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겠죠. 그 정도. 낀 임차인 기억하시고요.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 그 정도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가 건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474페이지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설명으로 옳은 것. 1. 주택 임차인과 달리 상가 건물 임차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네, 끝나고 나서 주인이 보증금 안 줬을 때 그냥 이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그 사실을 기재해 놓고 이사 가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 다 유지가 됩니다. 등기 명령은 주택에도 있고요. 상가에도 다 존재합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자, 기간 정황 없는 경우
약정 없는 경우는 1년으로 본다. 정답이 2번이네요. 네, 최단기는 몇 년이다? 네, 1년. 맞는 질문. 주택은 최단기가 2년. 세 번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는 네,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네,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취득하면 하고 뭐요?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계약 포함해가지고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때문에 틀렸고요.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한다, 이렇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상가 건물 또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가면은 3번 가볼까요? 자,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단층 상가 건물을 을한테 10개월간 임대했다. 보증금 2억. 네, 환산 보증금 뭐 서류할지라도 서울은 9억 이하니까 2억 가지고는 적용하겠네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 임차인은 10개월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주인은 X마스크. 자, 두 번째, 갑은 2기 차임을 연체한 을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개월 사이에 행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며, 네, 이게 주택은 2기고 상가는 3기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는 3기가 되니까 2기 연체 가지고는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으며, 그래서 최초의 계약 폼에서 몇 년?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니은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상가 건물 갱신 요구 거절 사유는 2기가 아니고 3기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디귿, 갑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을 때 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뭐하더라도 도과하더라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을을 대위해서 그죠?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내 그때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귿 지문보다 X예요. 늘 주택 임대차 경우에 자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되기 때문에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묵시갱신 있거든요. X. 자, 미음 갑과 을이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면서 금액을 매월 100만원으로 정한 합의는 유효하다?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귿 리을. 자, 디귿 리을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다음에 우측 갑니다. 옳은 것 골라요. 을은 갑수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해서 인도받은 후 부가세법 등의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옳은 것. 첫 번째, 임차권 등 종료 전. 종료 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요. 종료 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므로 2번도 X. 자, 세 번째는 경과실 파손. 네, 중과실 파손은 거절할 수가 있는데 경과실 파손은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할 때 2기가 아니고 3기고 상가예요. 두 번째, 경과실이 아니고 뭐다? 중과실. 자, 다섯 번째는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들어가죠. 10년 초과하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증금 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는 자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번은 3번 경과실 파손인지 중과실 파손인지 한번 조심할 것.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 5번 있을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방금 전에 했었어요. 기억은 경과실. 그 다음에 디귿. 2기가 아니고 3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조문 2개 조심하면 돼요. 2기가 아니고 3기고 경과실 아니고 중과실. 계약갱신 요구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갈게요. 주임법과 상각법 설명 중 틀린 것 됐어요. 네, 틀린 것은 3번 되겠네요. 네, 주택은 최단기가,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가 2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약정 없으면 2년 본다. 상가는 1년 미만 약정하거나 약정 없으면 1년으로 본다. 달라요. 주택은 최단기가 2년이고요. 상가는 1년이기 때문에 네, 3번 질문은 논리가 안 맞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문제 9번 가볼게요. 자, 권리금 가지고 노는 얘기예요. 권리금. 그래서 권리금에서 조심할 것이 기출 문제인데 숫자예요. 숫자. 거기 9번에 1번 보시면은 거기 기억입니까? 6개월 동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6개월이 아니고요. 2월이 아니고요. 네,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숫자 조심하면 될 거예요. 482페이지. 네, 상가 건물 요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얘기 들어갈게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 적용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담법은 소비대차에서 출발해서 채권자 폭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이 됐을 때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됐으니까 소비대차라는 것을 만족시켰고요. 두 번째, 시가는 2억 원, 돈은 1억. 그러면 폭리를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했다 됐으니까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1번이 적용된다. 자, 두 번째는 토지 매매 대금이니까, 토지 매매 대금이니까 매매 계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용할 수 없고요. 자, 세 번째는 천만 원 차용, 소비대차는 맞네요. 자, 그런데 양도 담보로 뭐 했다? 제공했는데 천만 원 차용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이니까 폭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뭐 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억 원 차용하면서 3천만 원 상당. 그죠? 3천만 원 상당. 부동산 양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네. 소비대차는 맞지만 폭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 3번은 천만 원 차용하면서 2천만 원 상당. 폭리는 맞네요. 근데 고려청자를 양도로 잠보증했으니까 등기 등록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적용할 수 없고요. 4번은 1억 원 차용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양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폭리가 아니니까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네, 다섯 번째는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채무에 대한 저당권 설정된 사업. 이건 폭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것은 1번. 그래서 공식이요. 소비대차, 폭리, 등기, 등록.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지
무슨 법을 적용한다? 네, 가담법을 뭐 한다? 네, 적용한다는 거죠.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3번 가겠습니다. 자, 가담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스스로 소유권 취득하거나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네, 맞는 질문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원래 목적은 쪼까서 요구하는 게 목적이죠. 본등기.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 청산 절차를 거쳐야죠. 그래서 청산 기간 내, 2개월 내, 네, 여기서 후손이 권리지가 위치했다가 만족하면 여기 나가서 청산금 받으면 돼요. 근데 후순위 권리자 만약에 불만이 있다. 어차피 배당 못 받고 죽는다. 그러면 자신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후순위 권리자도 경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청구될 확률이 99.99%다. 네, 그럴 바에야 스스로 자기가 경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쪽 아니면 이쪽 둘 중 하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두 번째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객관적으로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 실행통지 효력이 있다. 네, 이건 다른 거 아니고요. 네, 거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금을 거지같이 평가해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기간은 뭐한다? 진행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거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진행한다. 그러나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일부를 누락했다. 이건 용서 못 받아요. 청산기간 이때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게 팔레트도 두 가지.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으나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받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2번은 중요한 판례고요. 자, 세 번째, 청산금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네, 3번은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청산금 평가는, 네, 이렇게 합니다. 통지 당시 부동산 가격 평가 빼기 가로 열고, 네, 가등기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플러스 인수하는, 안고 가는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면 됩니다. 후순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산금을 평가한 다음에 받을 자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자, 받을 자가 누굴까? 네, 채무자 등하고, 네, 후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청산금 평가할 때 안고 가는 선순위는 고려 대상이 되지만 안고 가지 않는 후순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피담보 채권액,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선순위는 포함시키지만 후순위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기억해 두시고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4번 가보세요.
자, 4번에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무자 일부에 대한 통지도 통지로서의 일단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카메라 일관에 다시 따라오세요. 카메라, 카메라.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채무자 등 일부를 누락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무자 일부 누락하면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4번에 3번 보세요.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선순위. 자, 4번에 나와 있네요. 4번에 1번과 4번에 4번. 4번에 1번과 4번에 4번을 연결하시고 4번에 1번은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으나 4번 일부 누락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4번에 4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4번 가보세요. 5번에 4번 또 나오죠.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청산금 계산할 때 후순위 채권액도 고려해야 된다. 아니에요. 후순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고 가는 선순위만 고려하지 후순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3번 갑니다. 6번에 3번. 피담보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후순위 담보권자도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아까 후순위 불만 있으면 무슨 기간 내? 네, 청산 기간 내. 그죠? 어차피 못 바꿔 죽을 바야 청산 기간 내.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변제기 이전이라도 어차피 죽을 거 너 죽고 나 죽자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6번 정답 3번이고요. 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쭉쭉 넘기시고요. 자, 492페이지에 10번 가볼까요? 10번. 갑은 을로부터 1억 원 빌리면서 갑 소유 시가 2억 원 상당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 제공하고 수익권 등기까지 맞춰주었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상 갑구에 갑이 소유권 있고요. 네, 을한테 을의 채권 때문에 네, 을한테 소유권을 갖다가 양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 자, 이것을 양도담보라고 해요. 자, 1번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청산금 채권 받기 이전에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갑은 네, 채권 변제기 10년 이전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지난 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청산금 변제 받았다. 그러면 을이 갑한테 청산금을 줬으면 을이 완벽히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변제 청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논리 모순입니다. 돈을 갚으면 갑은 돈 갚을 기회가 발탈되겠죠. 자, 2번 X고요. 변제 받았으면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자한테 변제할 기회가 박탈됐고요. 세 번째입니다. 을이 변제기 전 토지를 병한테 매각했다. 그 얘기예요. 자, 병은 이제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병이 선이면 취득하는 겁니다. 보호를 해주고요. 만약에 이제 악이면 보호를 안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양도 담보권자로부터 연결된 제3자, 선인은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 담보도 가담법 적용하기 때문에 4번 X. 다섯 번째, 갑이 변제기 원금 이자 등을 갚지 못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죠. 청산 절차 거쳐야지 되겠죠. 그래서 10번 양도 담보 형태로 들어갔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펴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집합건물 가보겠습니다. 집합건물. 네, 구분 소유 관련된 조문 하나 가지고는 집합건물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네, 집합건물법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갈게요. 490페이지 2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중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것은 전유 부분이죠.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것은 전유 부분이지 공용 부분일 수는 없죠. 그래서 1번 X. 두 번째,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공유. 네, 공유 맞아요. 그러나 공용 부분을 분할은 청구할 수가 없죠.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분할합니까? 세 번째,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구별은 건물 전체가 완성돼서 건물에 관한 건축물 구분, 건축물 대장에 구분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용 부분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성질상, 구조상 당연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그럼 보세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는 누가 보더라도 구조상 공용 부분이죠. 근데 전유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했을 때는 네, 구조상 공용 부분은 그 취지를 뭐 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 분류 할 필요가 없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그 취지를 등기를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4번 틀렸단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유 부분이 양도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담보 책임 묻는 거 아니에요? 최초의 수분양자가 아니고요. 현재 사용하는 현재 소유자가 담보 책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3번. 네, 집합 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499페이지에 문제 4번 갑니다. 공용 부분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 X. 자, 공용 부분은 지분 비율이란 말은 안 되죠. 용도에 따라서. 세 번째, 공용 부분 관련된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발생한 채권은 특별승인 행사할 수 있다. 3번 정답. 네 번째 거, 공유 지분권은 전문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 일체성, 절대 분리 금지. 관리 비용은 사용 수익 비율이 아니고요. 지분 비율이죠. 4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문제 5번. 옳은 것 했습니다. 1. 공용 부분의 공유 지분권은 전유 부분 처분에 수반되나 지분권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네, 주, 종 관계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분리 금지입니다. 절대적 일체성 때문에 1번 지문 X. 네, 공용 부분은 분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네, 세 번째 겁니다. 공용 부분 채권은 특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용 부분 관리비 체납에 한정되며
전유분 관리비 체납에 대해서는 특별 승인 채권을 했었다는 것이 뭐다? 팔레트도입니다. 네, 정답은 3번이네요. 네, 전 주인. 네, 전유 부분 연체. 공용 부분 연체. 새 주인. 전유 부분은 승계되지 않고요. 공용 부분만 승계됩니다. 또 공용 부분 연체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전유 부분은 승계되지 않고요. 공용 부분만 승계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결의 사항. 그죠? 통지 사항 이행에 대해서 결의할 수 있다는 논리 모순. 다섯 번째, 2분의 1 이하일 때는, 초과할 때는 5분의 4가 맞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일 때는, 네, 5분의 4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5번은 정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갈게요. 조문에 관한 얘기인데, 자, 거기 행위 정지란 말이 있어요. 특징이에요. 행위 정지, 사용 금지, 경매 청구. 조심하셔야 돼요. 각 구분 소유자가 행사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법조문에서 관리인 또는, 네, 지정된 구분 소유자입니다. 지정 구분 소유자예요. 그래서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7번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행위 정지, 사용 금지, 경매 청구, 인도 청구, 각 구분 소유자가 하면 싸움 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조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9번에 3번 봅시다. 자, 최고 했는데, 2개월 내에 답을 해야 되죠. 회답하지 않았다. 침묵했다는 얘기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최고에서 침묵 지키면 예스가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노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참가한다는 뜻 예스로 해석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최고 침묵은 예스가 아니고 전부 다 뭐다? 노로 기억하세요. 됐고요.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생략할게요. 다음 이제 실명법 가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종류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죠. 자, 기본적으로 이전역 값을, 자, 계산해 볼까요? 명의 신탁은 무효. 갑의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역시 물권 변동도 무효 등기. 따라서 이전형은 소유자가 누가 아니고요. 을이 아니고 신탁자 갑이다. 자, 이게 이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갑이 병의 토지를 매매를 합니다. 이 매매 계약은 분명히 유효한 상태인데 등기를 갑이 받게 되면 폭탄 맞습니다. 세금 폭탄. 그래서 을하고 부랴부랴 명의 신탁을 해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지요. 이때 명의 신탁은 무효. 이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이전형은 소유자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소유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 종료.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문제를 빨리빨리 풀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중생령은 좀 명의신탁이 드러난 거니까 명의신탁해서 3억을 제공해서
3억 받아서 을이 가서 병한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때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요. 병이 선의를 전제로 해서 네, 이 등기는 유효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누구다? 네, 을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이 종류 세 가지를 인색하면서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가겠습니다. 3번. 자,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는 겁니다. 틀린 것. 자, 사실은 관계 있는 자의 명의 신탁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네. 법률로는 유효지만 사실로는 무효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명의신탁자, 수탁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됐다. 이번 목적이 없는 한 신탁약정은 약정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2번 틀렸네요. 사실은 관계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무효입니다. 그러다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했다면 이 명의신탁은 유효가 되겠죠. 그러나 유효는 언제부터다? 네, 법률혼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번에 2번은 X입니다. 세 번째는 무효일 때는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고요. 네 번째가 명의신탁 무효는 선풍기 무효가 아니죠. 타당성 무효가 아닙니다. 강박 강탈의 비명지르다. 명의신탁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다섯 번째는요. 이거 계약형을 얘기한 거예요. 계약형. 그래서 부동산 자체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요. 돈만 요구하면 돼요. 자, 3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사실혼 했다가 법률혼 했을 때 명의신탁 유효는 법률혼 그때부터 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4번은 생략하고요. 문제 두 개 풀게요. 문제 5번. 2020년 한 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 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을 이름으로 매각 받기로 명의신탁을 했고요.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서 을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 마쳤다. 네, 그럼 이제 계약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매매가 아니고요. 여기서 경매 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병의 선의 악의는 묻지 않습니다. 어쨌든 계약형입니다. 자, 갑을사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근데 유효라고 했으니까 이 짐은 X고, 다음 X토지 수익권 취득하는 자는 을이죠. 갑이 아니니까 2번도 X. 세 번째, 갑이 X토지를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는 타인 권리 매매죠. 그래도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한 거기 때문에 3번도 X. 네 번째, 갑 지시에 따라서 을이 X토지를 매각한 후, 네, 처분 대금을 갑한테 반환 약정은 무효다.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만약에 있을 때 갑이 을한테 부당 이득 반환 범위는 뭘까요? 갑이 부당할 수 있는 반환 범위는 최초에 준 돈이지 부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돈은 아까 3억이고요. 네, 이 가치가 올라가지고 현재 300억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은
대금 이어되지 부동산 자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명의신탁하면서 나중에 을이 부동산 처분한 매각대금 300억을 갑한테 준다는 이 약정은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당이득은 대금이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니까 을이 처분 대금을 갑한테 준다는 약정은 부동산 달라는 약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정은 뭐다?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로부터 정이 취득하면 정은 사랑 묻지 않고 취득하겠죠? 네, 그래서 5번은 계약형 낸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5번은 계약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을까요?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6번 가볼게요. 6번은 명의신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출제된 문제. 갑 종종은 자신의 토지를 적법하게 종은 을에게 명의신탁했다.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 등기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때 판례 태도는 이렇게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소유자가 을이 아니고 갑입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소유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내적은 신탁자, 대외적은 등기된 수탁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1번 을이 평원 공연하게 X토지를 10년간 점유했다. 을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내적은 소유자가 갑이지 을이 아니라고 그랬죠. 따라서 등기된 사람이 설령 점유를 한다 하더라도 네, 소유자는 누가 아니고 을이 아니고 갑이기 때문에 이 을은 자주가 아니고 타주입니다. 따라서 타주 점유자는 절대 시효 취득할 수는 없죠. 뭐 등기부 취득 시효, 점유 시효 아무것도 인정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갑은 소유권에서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병한테 을은 직접 들어갈 수 있지만 갑은 을을 모해서 네, 대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X. 세 번째,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행사하는 말소 등기점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자, 명의신탁이 유효한 거니까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해지. 자, 해지를 원해서 말소등청 들어가죠. 말소등청 들어가죠. 대내적은 소유자가 갑이니까. 갑이니까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 기초라는 말소등청은 당연히 뭐의 대상이 아니다. 뭐의 대상 아니다?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소유권 기초로 하는 말소 등청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네 번째 거, 을이 병한테 토지를 이전 등기했다. 네, 병한테 팔아먹었다. 그러면 뭐 묻지 않고요. 선악 묻지 않고 다 취득하지요. 아기는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고요. 다섯 번째는 을이 X토지를, X건물을 지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됐을 때 을이 관습법지 주장하면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5번 취득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6번은 명의신탁이 유효를 전제해서 낸 지문입니다. 6번은 정답이 3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할게요. 517페이지.
문제 8번. 자, 실명법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기업 탈법 목적이 없다면 사실은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X. 네. 법률 혼이 허용되지 사실 혼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상호 명의 신탁이란 말 나와요. 상호 명의 신탁이란 말은 이거 다른 말 하면요,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으면요, 각자 각자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 그죠? 소 제기할 수는 없어요. 이미 구분돼 있기 때문에 분할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 지문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공유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가 허용되겠지만 이미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는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 청구 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디귿. 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서 소유권 넘어갔다. 불법 원인 급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아니죠. 강박강탈 비명 지르다. 불법 원인 급여 아닌 것. 명의신탁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다음, 늘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다.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다. 법조문에서 제3자는 선악불문 취득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닐 맞는 지문이네요. 예, 틀린 지문은 기업, 디귿, 맞는 지문은 니은, 니을. 네, 그래서 맞는 거 4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하나 더 합시다. 다음 페이지 9번 하는데 중생력. 중생력까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갑은 친구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계약형하고 중생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유효한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병세에서 매수하면서 병이 부탁해서 등기가 일로 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영이에요? 중생영이죠. 자, 소유자는 누구예요? 네, 병일 수밖에 없죠. 자, 1번 볼게요. 자, 친구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토지는 누가 점유하고 있다? 아, 갑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이 뭐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다. 등기는 이리로 갔고요. 자, 비틀었네요. 설명 중 옳은 것. 1번. 그럼 소유자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을은 갑한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네.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소유자 아닌 자는 갑한테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 내놔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네, 1번이 바로 정답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갑은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병한테 뭐예요?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지문 X. 병은 을한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병은 소유자이므로 말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틀렸고. 네 번째, 갑은 을한테 부당 이득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한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대위 들어갈 수는 몰라도 이렇게 을한테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4번도 X. 갑은 을한테
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네, 유치권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9번 문제는 중생형.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계약형하고 중생형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8월, 7월, 8월 이렇게 예상 문제 출제된 거 빈출 문제집 강의가 끝났습니다. 네, 9월부터 다시 동형 모의고사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9월달 동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하셔가지고 실력을 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